HCN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연기됐던 전국 체육대회가 올해는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고등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열리는데요. 금메달을 향한 충북 학생 선수들의 막바지 훈련 현장, 신원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없도록 각자 포지션에 자리 잡은 선수들이 수비 연습에 한창입니다. 체전을 이틀 남기고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는 충북 고등부 대표팀인 청주 세강고 야구부입니다. 1954년 창단된 세강고 야구부는 2000년 81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후 16년 만인 2016년 또다시 은메달을 따는 데 그쳤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우승 기록은 많지만 유독 전국체전에서만 아직까지 금메달의 영광은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에 세강고는 사상 첫 금메달 사냥을 위해 하나이글스의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을 받은 박준영과 키움 히어로즈의 지명받은 이명종을 앞세워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 야구부 목표는 우승이고요. 저희가 열심히 한 만큼 그리고 저희 학교에 아직 금메달이 없어요. 그 금메달을 딸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게 저희의 다짐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둔 청주야구 농구부 선수들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막바지 패턴 연습에 한창입니다. 시합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훈련을 도입하기보다는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집중 훈련으로 금빛 당금질에 들어간 겁니다. 청주야구는 여자 프로팀 신인 선수 선발회에서 삼성생명의 1라운드 6순위로 지명된 임규리 선수를 필두로 올해 전국체전에서 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서 새로운 걸 도전하기보다는 본인이 각자 더 잘하는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한 만큼 전국체전 입상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입시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만 출전이 가능하도록 한 올해 전국체전. 이에 따라 충북에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34개 종목, 764명의 고등부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이 중 핸드볼과 배구, 롤러, 스쿼시, 체조 등이 현재 금메달이 유력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인 만큼 금메달을 향한 선수들의 훈련 열기가 뜨겁습니다. HCN 스포츠 신홍경입니다.